세계 50여 개국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파크가 서산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계기로 해외 사업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세계 50여 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서산시의 구상이 교황 방문을 계기로 연결고 있습니다. 건설과 리조트 전문업체인 호주 티타늄사 대표가 교황 방문 행사장을 찾아서 조기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내년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향에 따른 중국과의 접근성, 해미읍성과 해미성지 등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관광 유인 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에 크게 공감합니다. Because of the Daesan port, you know,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aesan port and the international ferry terminals, it's the gateway to Korea from China. So that's, you know, very attractive to us. That's why we're bringing, you know, theme park to Seosan City. 호주 사업자 측은 특히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모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3년 안에 테마파크 조성과 호텔 건립을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고북면 정자리 일원 80만 제곱미터의 시유지를 예정부지로 확보한 이후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민자유치 문제가 해결된 만큼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이것을 진행되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지 사업자 측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의 숙원이던 특급 관광 호텔 유치까지 한꺼번에 풀릴 전망이 높아지면서 조만간 사업자 측과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이 고북면 일원에 조성될 테마파크와 교황이 다녀갔던 해미 읍성, 성지, 지역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갖고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JB 뉴스 김건규입니다.